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워드리는 뉴스에일 라이브 황순욱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유치원과 학교 등에도 폭격과 공습이 가해져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또 푸틴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기 위해 암살조 400여 명을 투입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 명 나온다고 정부가 발표해서 당일날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일화가 결렬되자 급해진 윤 후보가 부정선거까지 언급하고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청 공무원 등을 통해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상급자의 지시로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이 후보가 상시 복용하는 약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엿새째입니다. 양측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각부 기자, 자 협상 장소를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었는데 협상 성과가 좀 있습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북부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 고멜주에서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벨라루스 접경 지역이 아닌 폴란드로 우회해 회담장에 도착했는데요. 예정된 날보다 하루 늦게 회담이 열렸습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은 우리 시간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회담 전부터 양측 의견은 팽팽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방안을 꺼냈고 우크라이나 측은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군 철수를 말했습니다. 회담의 성과는 없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며칠 내 다음 회담 개최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자, 회담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도 키예프를 함락하지 못한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민간 거주 지역을 폭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전하며 정확한 사상자 수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방사능 없는 핵무기로 알려진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 의회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They used the vacuum bomb today, which is actually prohibited by Geneva Convention. So, you know, the devastation that Russia is trying to inflict on Ukraine is large. 자, 서방국들이 이 러시아를 향해서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국제 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는 어제부터 이뤄졌는데요. 현재까지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한때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는 32% 폭락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저희가 뉴스 Q&A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Q&A 내용 먼저 확인해보시죠.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은 백성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앞장서서 국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За наявною у нас інформацією ворог позначив мене
як ціль номер один. Мою родину як ціль номер два. Значить так, я тут, ніяку зброю ми не складемо,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нашу державу. 자, 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영국 이 대표단들이 모여서 첫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첫 협상 당일인 어제 러시아는요, 용병 400여 명을 이 투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목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알려졌는데요. 24명을 암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대기 중이다라는 외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대로라면 앞에서는 대화를 하면서 뒤로는 이 대통령과 주요 요인들을 암살을 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일종의 이제 더러운 전쟁을 펼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영문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좀 아직 이걸 사실이라고 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보도 내용으로만 보면은 일종의 이제 러시아 용병들을 러시아가 용병을 고용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병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그너 그룹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그룹에 있는 소속 그 용병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분쟁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 5주 전쯤에 우크라이나로 잠입을 한 아하.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주요 인사들이 집중해 있는 수도 근처에 네. 키예프 근처에 이런 용병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렇게 주요 인사를 암살하게 되면 결국은 지도부가 와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에 숨진 6살 아이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사는 이 숨진 아이의 눈을 푸틴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하면서 절규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이 전쟁의 아픔을 그리고 잔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사진을 저희가 가리지 않고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은요. 이 러시아 침공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이 아이는 심폐소생술 중이어서 생사를 오가는 아주 극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민간인도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된 상황이군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아이들까지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도 어제 저 사진을 보면서 오늘 내내 마음이 좀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지금 일단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얘기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이 100명 이상 사망을 했고 사상자가 40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단 공식 집계된 숫자이고 아하. 이거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지금 본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피난 행렬로 지금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 그 자국 내에 남아서 지금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 때문에 일단은 방공호, 지하철 같은 데로 지금 숨어 있고 거기서 네.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전쟁 과정에서 지금 러시아의 이런 소위 민간인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이게 우발적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피해들이 속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의 시각은 전 세계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이의 사진은 이 현장에서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에 AP 기자가 직접 카메라에 담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의사가 절규했다는 내용도 현장의 취재 기자가 그대로 전에 듣고 보도에 활용했던 사실 그대로임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든 국민은 단지 조국에서 살고 싶을 뿐이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just want to live in our country. That's all. Do you know how to use the gun? No, a little bit. Росія звершила великий план агресії. Для нас це дуже жахлива річ. Наші війська зараз відбиваються від атаки росіян. 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총과 칼로만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나라를 잠시 떠났던 운동선수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러시아에 항의하면서 조국에 있는 다른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올림픽에서 노어라는 저 팻말을 들었던 스켈레톤 선수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 카이로의 국제 펜싱연맹에서 남자 플랫의 월드컵이 치러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플랫의 우크라이나 대표 선수들이 지금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이 이런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경기를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러시아와의 경기를 거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선수 30여 명 정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에 서한을 보내서 러시아의 국제대회 출제 제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스켈레톤 선수, 그 노어라는 사진을 들었던 저 선수는 러시아군에 맞설 준비를 하고 무기를 들고 조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불빛을 밝히면서 이른바 노워, 전쟁에 반대한다는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힘을 보태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저희 채널A도 우크라이나에 응원을 보내면서 노워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국가적인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No War 캠페인, 이 로고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제사회 여론과 미국의 이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러시아 제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제재 동참 소식에 러시아는 오히려 남북 러 사업을 언급하면서 깊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다소 늦게 제재에 동참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보내기도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러시아에서는 우리 정부를 향한 유감을 밝혔다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러시아 관점에서 아마 우리 정부의 어떤 제재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좀 드러낸 것이다. 유감의 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남북러 경제협력은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당시에도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쭉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나진아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러시아하고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해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정부는 굉장히 고민이 깊은 건 사실입니다. 단순히 경제 제재에 참여하는 문제를 떠나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6자회담, 북핵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6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아주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협력을 맺어왔던 게 분명하기 때문에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를 경제 제재할 경우에 반도체 기업,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수출 3위 국가라고 하거든요. 우리 기업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고심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사실 70년 전 우리나라도 끔찍한 전쟁을 겪었었죠. 우크라이나는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발전을 담은 공익 광고를 만들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본보기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외교 실패 때문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하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숙한 점이 있는 건
맞다라면서 두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같은 날 TV 토론에 나왔던 윤석열 후보의 한미일 동맹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은 냉정히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다 맞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의 침략, 이것이 가장 주 원인이고 가장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끝났어야 됐다. 이렇게 반은 보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한미일 동맹으로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독도를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독도에 우리 정치인이 가면은 항의를 하는 이런 일본과 어떻게 군사동맹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토를 침탈하겠다는 사람과 동맹을 하는 이런 미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두고 이 문제가 정쟁으로 또 번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TV토론 발언으로 시작이 됐던 거죠. 물론 이재명 후보도 러시아의 침공이 주 원인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황이 초보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원인이 있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다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여권의 정치인들이 이재명 후보와 발언의 궤를 같이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상호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침공이 주 원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숙함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는 취지 얘기를 하셨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지금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어쨌건 우크라이나 남아서 결사항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지지했던 72%의 지지율에다가 지금도 굉장히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하는 건 굳이 이런 언급을 할 이유가 있을까? 아무리 선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 정치 초보 이 점을 지적을 하려다가 이런 말이 나온 건데 네.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굳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그런 지적이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반전 평화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동질의식 같은 걸 우리는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2013년, 14년 넘어가면서 그때 크림반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때도 러시아를 선택할 것인가, EU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이 사건의 발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사실 친유럽 쪽으로 기울어 가면 러시아의 공격을 받거나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실익이나 좀 냉정한 외교를 했었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이번에도 역시 나토 가입 문제가 결국 이번 전쟁의 발단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역시 한반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확 쏠리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분쟁이나 한반도의 위기감이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 외교에 있어서는 좀 냉정한 시각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번 이야기는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2.3%, 윤석열 후보가 45.4%, 심상정 후보는 2.1%,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5.5%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서 3.1%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1.5%포인트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수치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서 지지율이 조금씩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이 두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제가 볼 땐 지지층은 거의 다 결집한 것 같아요. 이제 다 했습니까? 네. 결집한 것 같고요. 이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노동층이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선거 일을 많이 앞두게 된 경우에는 아, 좀 이따 결정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의 응답도 잘 안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선거일이 열흘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부동층에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았던 층이 이제 서서히 자기 의사를 표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네. 앞으로 이 선은 더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2%, 윤석열 후보는 44.2%로 나타났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1%, 안철수 후보가 8.5%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에 2.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 모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샤이 유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줍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보이지는 않는 유권자들이 과연 당일 투표에서 얼마만큼 나오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샤이 유권자라고 하는 분들은 중도층하고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지지한 후보가 있는데 아유 말하기는 좀 그러네. 네. 약간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연락이 와도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대선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우리 후보 지지한다고 밝히기가 좀 꺼려지는데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면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양자 다 우리 쪽에 샤이 유권자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샤이 유권자 때문에 대선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하. 지금 여론조사 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소위 말하는 그 샤이 유권자들이 어느 쪽을 좀 더 지지하는지가 네.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 샤이 보수가 굉장히 선거를 좌지우지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9대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요. 네. 지난 대선 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선거일 앞두고 한 달 전에요. 홍준표 후보가 당시 10%대 초반밖에 지지율이 안 나왔어요. 그랬죠. 근데 한 달 사이에 나중에 투표하면 열어보니까 24% 득표했거든요. 엄청 껑충 뛰었죠. 당시에 샤이 보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결국은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겨둔 마음을 네. 표출한다기보다는 나중에 가서 마음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저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안개 속 판세 속에서 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이제는 누구를 찍어야 하나라고 마음을 정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자, 후보들은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면서 보수층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큰절 한번 해야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강력한 추진력, 한다면 한다. 맞습니까? 네! 근데 좀 닮은 사람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이재명은? 네! 이재명은? 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추진력, 이건 우리 경북 사람들의 DNA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재명 후보 측은 이른바 고향 프리미엄을 앞세워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30%의 득표율을 얻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어제 유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고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도 언급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험지로 통하기도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적극적인 유세 전략, 보수 표심을 좀 얻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수 표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TK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된 적이 없잖아요. 네. 만약에 TK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민주당이 진짜 전국 정당화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21% TK에서 득표했거든요. 네. 최소한 안동이 고향인 후보가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더 받아야지 뭔가 열심히 했다는 얘기 듣지 네.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에 내 지지층을 확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지지층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전투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도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 사전 투표율까지 TK 지역에서 표심이 그만큼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대편의 가치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민주당의 네. 가치를 뺏어왔던 것처럼 TK 지역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박태준 전 회장 이런 분들의 가치를 뺏어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의 가치를 뺏어오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네. 그런 전략이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대구 경북 지역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남의 머리를 빌리라 그래도 자기 머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미리 머리를 빌릴 거 아니에요? 아니 빌릴 수 있는 머리라도 있어야죠.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해가지고 수백만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정조는 조선을 부흥시켰습니다. 국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이재명 대 무능한 윤석열이라는 이른바 윤석열 무능 프레임을 지금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정치 초보, 무능, 국정을 잘 모른다 이런 이미지를 씌우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원래 본인 스타일로 좀 돌아오신 것 같아요. 사이다 이재명. 네. 그거는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환호를 받고 좋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거친 말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중도층에 과연 이게 효과적인 전략인가에 대한 의문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번 TV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관련된 발언도 결국 이 부분을 강조하려다가 그렇죠. 네. 그게 좀 많이 나간 거잖아요. 이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나는 시장 도지사 경험에다가 그다음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초보의 무능한 후보 이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빌릴 수 있는 머리라도 있어야죠 라는 네. 표현은 사실 굉장히 좀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네. 저희 과연 결집되어 있는 지지층 외에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근데 네. 이 부분은 물론 윤석열 후보도 요즘에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양쪽 후보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유세 현장에서 꺼냈던 이 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들어보시죠. 성남시 공무원들 부정부패하고 전국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시장은 저는 예외 없이 다 감옥 가고 제가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시장입니다. 너무 자랑할 일은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제가 2년 만에 전국 최고의 도지사로 평가받았는데 경기도민들한테 리더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행정 경험, 능력 그리고 청렴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인 건 알겠는데 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가 네.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그런데 감옥 안 간 건 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코끼리를 보지마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네. 그 얘기하면 자꾸 그거 생각나잖아요. 결국 다시 대장동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뭐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나 그리고
뭐 불법 의전 논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연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성남시에서 많은 일이 벌어져도 남한은 정말 청렴결백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시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지금 대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뭐 이 얘기가 사실이다 아니다 여부에 대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논란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물론 의도는 청렴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자신의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 의혹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김혜경 씨의 대리 처방 의혹이 채 해소되기 전인데 이재명 후보 본인도 경기지사 시절에 대리 약 처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보자이자 당시 7급 공무원이었던 A 씨에 따르면 자, 이 후보가 상시 복용하는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신 대리 처방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통화 내용을 보면요. 이번에도 배모 씨의 지시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두 달치 처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A 씨가 의사한테 처방전을 써달라고 하면 그대로 해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A 씨 측은 바로 이 부분이 의사의 대면 진료 행위가 없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후보 측도 해당 보도 내용, 그러니까 대리 처방을 받은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인 의전을 받다가 생긴 일이다라면서 이 해명을 했는데요. 이 말은 결국 이재명 후보는 또 몰랐다라는 뜻이고 이 의전을 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이런 해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포괄적인 책임은 인정을 한 상황이니까요. 네. 뭐 적절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런 행위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인지하고 있었는가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의 약이 떨어지면은 빨리 약을 받아와라 이렇게 대리할 수 있도록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적절한 행동은 아닌 거죠. 이 기존에 배 씨하고 그리고 이제 제보자 A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뭐 부인인 김혜경 씨도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것도 한번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TK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유세 도중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구조적으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둘이서 잘하기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진짜 정치 교체하자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사항이고 이제 드디어 어제 저녁에 더불어민주당 그 약속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합의 정치하자 이재명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의 통합을 외친 겁니다. 현재 지금 야권 단일화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의 틈을 싹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제1야당을 빼고 통합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인지 일단 네. 거기서 좀 의구심이 있고요. 이번에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제 사실상 결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또 심상정 후보와 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아, 우리 후보들의 당선관에 좀 떨어지는 데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아, 그래도 이 후보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되면 우리 후보들의 좀 소위 말하는 룸이 넓어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 잘 안 하고 네. 그리고 통합의 정치 얘기를 하시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다당제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여기에서 승부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네. 대선 열흘 전에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을 과연 진정성 있게 볼 것이냐 네. 진정성 있게 보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 또 민주당의 이런 지금 현재 앞으로의 정치 개혁에 관련된 화두가 결정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러브콜을 보낸 심상정 정의당 후보 어떤 입장일까요? 심상정 후보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심 후보가 어제 유세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절대 사표가 아닙니다. 그 어떤 표보다도 살아 움직여서 대한민국의 퇴임을 받고 청년들의 미래를 열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강화하고 세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표가 될 겁니다. 자,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닌 생표다. 살아있는 표다. 의미가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나중에 가서 양강구도로 이렇게 굳혀지게 되면은 정의당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이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 내 표가 사표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겨냥한 얘기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정치개혁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절박해져야 한다. 네. 그러니까 선거는 절박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하고 또 이재명 후보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통합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점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의 외손이 강릉과 강원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도발을 도발이란 말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운동권 정권이라 그렇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아재, 개, 붕어, 가분개로 하느냐.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정치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서 자기들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우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1등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격떨어지는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들으신 것처럼 어제 강원도 유세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요. 강원도의 외손자임을 자처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의 정치 개혁 안에는 국민이 가재, 붕어, 개, 이른바 이 속칭 가붕개냐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거짓말 1등이다, 격떨어지는 인격의 소유자다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한껏 올렸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말이 거칠어졌다라면서 이 비판적인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입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어요. 더 거친 것 같은데요. 제가 비교하자면 굳이. 뭐 투표 날 확진자를 부풀려서 뭐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어제는 저들은 사실 좀 놀랐는데 방역정책 거부하고 24시간 영업하겠다 이렇게 했던 횟집에 가가지고 영업시간 풀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런 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앞서 백 변호사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네. 이젠 정말 내 지지층이 결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스윈보터라고 하는 부동층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가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거칠어지면 그러면은 오던표도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네. 볼 때.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어느 후보도 다 마찬가지지만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고 상대가 내 이야기를 거칠게 하면 자동으로 자기도 이제 받아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거고요. 또 현장에서의 그 소위 지지자들의 연호에 약간 흥분하면서 취하면서 네, 그러면 네. 이 앞에 있는 분들은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 반대쪽을 그렇죠. 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표정과 그걸 보다가 좀 더 말이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저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양호보다 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야 어떨지 모르지만 그 영상을 찍어서 화면으로 보는
우리들이나 다른 유권자들은 그 현장 분위기를 모르면서 맞습니다. 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캠프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있죠. 들어보면요. 누누이 후보한테 조심을 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분이 현장 분위기에 잘 안 되는 거죠. 예, 분위기가 뜨는 바람에 네. 사실 발언을 통제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로 돌아온 윤석열 후보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서 24시간 영업에 돌입한 한 횟집을 찾기도 했습니다. 정부를 맡게 되면 일단 50조의 긴급 재정자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을 해드려야 하고 이 비과학적인 엉터리 방역 패스 철회하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시 방역 패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건 다행인데 일시가 아니라 이거는 다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서 영업시간 제한 철폐할 것을 주장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이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도요.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가요. 이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된 진술인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통해서 50억 클럽에 돈을 건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 한진그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보도 내용을 거론하면서 대장동 사건이 대한항공을 거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주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보도에 따르면 남욱은 김만배가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통해 돈 세탁을 해서 50억 클럽 멤버 일부에게 전달했고 일부는 전달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우연은 대한항공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대한항공은 김건희 씨가 관련됐거나 주관한 전시회들에 총 7차례나 협찬을 했습니다. 8차례를 협찬한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만배, 대한항공, 윤석열, 김건희로 연결되는 카르텔이 석연치 않습니다. 돈이 흘러 들어간 곳에 범인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대한항공이 김건희 씨 관련 전시회에 7번 협찬을 했고 윤 후보의 검찰 신복이 대한항공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면서 그 연결고리를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억지 네거티브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김만배 씨가 대한항공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카르텔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대장동 의혹이라고 한다면 뭐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 지금 막판에 갈수록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게이트 쪽으로 지금 적극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거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카르텔. 그러니까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그 3단 논법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이 돈을 빌렸다고 하는 거는 이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네. 대한항공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근데 빌렸다가 갚았을 뿐이지 그걸 우리가 막 마치 돈이 자금이 들어가서 그걸 자금 세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게 이게 정확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하필이면 왜 화천대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뭐 돈 아쉬운 사람도 아닌데 왜 조원태 회장이 돈을 빌렸을까? 이게 의문인 거잖아요. 네. 그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동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나오고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랑 마치 친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고리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코바나 콘텐츠에서 전시회를 할 때 왜 하필이면 대한항공에서 그렇게 많은 협찬을 하거나 후원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일종의 합리적 추정을 하겠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디까지인지 사실 대장동 의혹은 네. 사실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네.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번 그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소위 녹취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화들을 유심히 보면 양당이 네. 우리 쪽에 유리한 건 진실이고 네. 저쪽에 유리한 건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어제 민주당이 이 대한항공과 그 전시회 협찬을 통해서 윤석열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너무 나간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녹취록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기초로 공세를 펼치는 건 좋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간에 상상력을 하나 집어넣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 게이트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지금 좀 과한 주장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어느 쪽도 사실은 상상력을 발동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네.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장동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6개월 전에 의혹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한 5개월 반은 민주당이 공격당하고 이재명 후보가 네. 대장동 몸통이라고 하는 인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녹취 내용이 등장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연일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건데 자, 추미애 전 장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안 팔리는 아버지 집을 대장동 수익이 최초로 분배되던 그 날짜에 아버지 집을 팔았어요. 집 파는 명분으로 돈이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비리가 아니라 윤석열 박영수 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돈독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또 술독이 올랐어요. 또 주술독이 올랐어요. 삼독의 후보입니다. 돈독, 술독, 주술독이 오른 삼독의 후보를 심판해 주시고. 자, 이번 선거 기간 중에 가장 강하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추 전 장관 유세 기간 대부분을 윤 후보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자, 대장동 사업이 윤석열 게이트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검찰총장에 눌러앉아 있으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악연이 쭉 이어져 왔었죠. 네. 근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소위 이번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정치인에게 앞서서 그 전에 법무부 장관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근거는 좀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소위 거친 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저 삼독 후보라는 표현 같은 것들은 네. 사실 굉장히 그 상대방을 좀 낮춰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 도움이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 결렬의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다시 한번 대선 완주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권한이 많은 사람이 책임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둘 다 마라톤 풀코스 세 번 완주했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제 진정한 진심을, 의도를 설득을 시켜드리는 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평생의 한입니다. 주술의 시인들. 무슨 마법에 걸린 듯이 정권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이후에 국민의힘과는 확실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틈을 민주당이 또 놓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내용처럼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다. 이런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정청래 의원이 또 한 술 더 떴습니다. 안 후보의 유세를 SNS에 공유하면서 명연설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더군요. 민주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안철수 후보가 대신해 주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항상 사실 뒤늦은 후회들이 나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우리 지지를 했던 사람인데 너무 미운 거예요. 네. 미워서 상대 후보를 뽑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아 그때보다 못하네. 아 그때 내가 그 후보를 찍었던 내 손가락을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뭐 세간에서 떠돌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잘못했다고 심판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히려 자성하고 반성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권을 그렇다고 아예 바꾸는 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냐, 대안이 네.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마당에 안철수 후보가 또 저렇게 결기 있게 얘기해 네. 주니까 좀 반가운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민주당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고마웠다. 그런데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저런 발언을 하시면 과연 안철수 후보 개인의 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제 보수 유권자분들 중에서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안정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고 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강한 발언을 하면 할수록 또 이렇게 정청래 의원처럼 소위 민주당에서 명연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건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네. 안철수 후보의 이런 발언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생각과 달리 윤석열 네. 후보에게 좀 유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백 변호사님은 이 후보들의 거친 말이 나올 때마다 저렇게 한다고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네.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유권자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안철수 거니까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미 결집은 다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보수층이 왔다가 다시 윤석열 후보한테 다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아, 윤석열 후보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지지를 좀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 표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지금 평론을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갑니다. 경제 톡톡입니다. 영상과 그림, 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 대체 불가 토큰, 즉 NFT가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지난달 채널A는 국내 예능 프로그램 최초로 도시어부 NFT를 선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널A는 오늘 국내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양해각서를 맺고 다양한 NFT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철 부대와 금쪽 같은 내 새끼 등 채널A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도록 하고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략물자의 러시아 수출을 어제부터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비전략물자이지만 미국의 독자적 수출 규제 품목인 반도체와 컴퓨터 등 57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미국은 미국산 기술로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32개 나라를 규제 면제 대상으로 올렸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뒷북 규제책을 내놨지만 규제 면제국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동네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약 5,800개 업체가 소속된 한국마트협회는 어제 신한카드가 통보한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가맹점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마트협회는 신한카드가 통보한 수수료율이 평균 2.28%로 최고율에 육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카드사와도 가맹 해지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일짜리 눈을 약한 봄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비가 그치고 잔뜩 흐린 하늘입니다. 오늘 밝은 햇살 보긴 어렵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이 온화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17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밤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불청객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나타날 걸로 보여서 대기질 상황을 세심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최악의 겨울 가뭄 속에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형 산불이 발생한 합천은 강풍까지 더해져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입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메마른 날씨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